그 나머지 부분을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구 합성을 할 때 예를 들면 이런 패스를 그린다 그러면은 이 패스가 여기서 이렇게 이런 기구 같은 경우에 이 패스가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에 이 이쪽에 이 링크의 5번 링크의 이쪽 끝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 설계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설계하면 이 점은 C1, C2, C3 움직이는 동안에 얘는 거의 안 움직이게 된다 이거죠. 그럼 어떤 결과가 초래되냐면 이 6번 링크는 거의 안 움직이고 가만히 서 있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그 경로 생성하는 그런 문제를 다뤘었는데 여기 지금 다른 1, 2, 3, 4번 링크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그런 경로 생성을 통해서 경로 생성 그 기구를 통해서 얘가 이런 경로를 움직이게끔 만들고 거기에 붙여서 얘가 이런 게 하나 붙어 있으면은 결국 이 6번 링크는 걔가 이렇게 이런 경로 움직이는 동안은 그냥 멈춰 있는 C1에서 C2, C3 가는 동안에 이 반지름이 거의 일정하니까 얘가 거의 안 움직이고 서 있는 그래서 결국 6번 링크가 서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이용해서 이 안주기구 여기 안주라고 그랬는데 사실 dwell이라는 뜻이 그런 거죠. 안주하다 뭐 그런 뜻이죠. 어디 가서 안착 잘 정착할 때 그런 뜻이죠. 이게 정착하다, 잘 정착하다, 무사히 잘 정착하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두엘이라는 게 그게 뭐냐면 여기에 가서 가만히 있는 거죠.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은 얘가 가만히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냥 안주기구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종류의 기구를 설계할 때가 종종 나타나는 거죠. 왜냐면 이 기구가 움직이다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다가 잠시 멈췄다가 이렇게 가는 그런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잘 이용하면은 앞에서 배웠던 그런 기구들을 설계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런 어떤 멈추는 잠시 멈추는 그런 구간을 가는 기구를 설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이런 기구들을 여기 이제 하나의 그 개념을 소개해 줬는데 이런 것들을 아주 본격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이 부도는 이건 저 그림책이죠. 이 기구들을 모아 놓은 기구 저 그림책입니다. 이게 후론 누가 넬슨이라는 사람이 만든 이 부도인데 이런 부도에 이런 그 기구들이 굉장히 다 집약돼서 나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이런 걸 갖다가 꼭 그 기구 설계가 필요할 때 이런 거를 이용하면은 좋을 거고 그 앞에서 우리가 1장에서 처음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여러 종류의 기구들을 막 소개를 했어요. 요즘은 옛날에는 이런 부도를 찾아봐야 되는데 요즘은 이거 부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저거지만 여기는 이제 천문적인 것들이 나와 있지만 요즘은 필요하면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쳐보면은 이런 그 듀얼 메커니즘 딱 치면은 듀얼 메커니즘에 관련된 것들이 막 무수히 동영상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용해서 아이디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거죠. 그 중에서 내가 설계하려고 그러는 거에 제일 적절한 안주기구가 어떤 건가를 갖다 골라가지고 그거부터 스타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구는 좋은 게 뭐냐면은 하도 이게 오래됐기 때문에 여기 특허가 걸려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특허가 다 풀려 있는 거죠. 이게 100년, 200년 된 것들도 수두룩하기 때문에 특허라는 게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그런 문제에 걸릴 적이 하나도 없죠.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기업에 가서 활동하다 보면은 이런, 다른 종류의 그 어떤 그 뭘 새로운 적을 만들려고 그럴 때 특허에 전부 다 걸려 있어요. 하려고 그러면 특허에 다 걸려가지고 꼼짝달싹 할 수 없게끔
그런 방법 외에는 도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이 보이는 그런 것도 또 그 한 가지를 가지고 그 주변 것까지 다 묶어놨어요. 선진국에서 이걸 처음에 말할 때. 그 특허가 풀리는 동안에는 그거를 할 수 있어요. 특허가 풀리면 그걸 끝나느냐 하면 그 특허에 기반해서 거기서부터 더 어드밴스 된 걸 고단 만들어서 또 특허를 내. 그걸 못 쓰니까 못 쓰고 있으니까 그거를 더 연구하는 저것도 없는데 그 다음에 그거에서 이걸 많이 쓰다 보면은 어떻게 하면 더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쓰는 사람만이 제일 많이 알겠죠. 실제로 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거가 10년이면 풀리니까 10년 지나고 나서는 그 10년이 지날 때쯤 돼서 7, 8년쯤 됐을 때 또 특허를 거기다 하나 그 위에다 하나를 더 걸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옛날 거 가지고 쓰면 이 새로 나온 거를 당해낼 수가 또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특허를 걸어가는 그런 전략을 씁니다. 야속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앞서 나간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쫓아가는 사람은 야속하지만 쫓기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특허에서 그래도 제일 좀 자유로운 게 이 전통적인 기구예요. 전통적인 기구는 옛날에 아주 머리 좋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기구들을 다 만들어 놔가지고 새로운 개념이라는 거를 여기 한다는 건 거의 뭐 어려울 정도로 옛날 사람들이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용하면은 아주 편리한 그런 그 내가 원하는 운동을 전부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곡선을 갖다 만들 때 특히 이 지금 후론 넬슨 부도에 보면은 이런 어떤 종류의 곡선을 만드는 그런 여러 종류의 그런 기구들이 다 이렇게 소개가 돼 있어요. 그런 그 부도에 보면. 그래서 전문적으로 가면 이런 부도를 이용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막 이 경로 모양도 다 찾아가면서 아주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들을 다 그려놨기 때문에 그걸 찾아가면서 내가 그 중에서 골라서 설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밑에 나오는 얘기들이 전부 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런 얘기들이니까 그렇게 알면 되겠고 이거 뭐 그렇게 뭐 어려운 얘기가 남은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이렇게 운동할 때 경로가 여기 보면은 이런 종류의 얘가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일 때 얘가 5번에 있는 C점이 말이죠. C점이 이렇게 파란색 이런 경로를 그린다고 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이는 동안은 이 C점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은 얘 6번은 안 움직이겠죠. 멈춰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로를 만들면은 얘는 역시 또 멈춰 있는 거죠. 얘가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면. 그래서 한쪽에 가서 한쪽에 이렇게 움직여 와가지고 여기서 멈춰 있다가 다시 움직여 갔다가 다시 멈춰 있다 이런 게 가능해지고 이게 한쪽만 이런 게 아니라 이 밑에 보면은 양쪽으로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양쪽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거는 이쪽에 가서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은 이 5번 링크가 말이죠.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은 그러면 여기서 이 6번 링크는 거의 멈춰 있고 또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여기 와서 또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은 5번 링크가 또 여기 6번 링크 여기서 멈춰 있죠. 그러니까 양쪽에서 멈추는 이런 기구도 이런 경로를 통해서 만들 수 있다. 여기 보면은 이거는 이 가운데에 해당하죠. 가운데. 이쪽으로 움직였다가 가운데에서 섰다가 이쪽으로 또 움직였다가 이런 꼴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경로 생성을 통해 가지고 이런 지금 얘기하는 이런 안주기구를 갖다가 만들 수 있다 하는 거죠. 경로 생성 앞에서 배웠던 그런 개념과 그 일장에서 얘기했던 여러 종류의 기구들을 그 잘 조합을 하면은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들을 생각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지금 금세 배운 경로 생성과 이 안주기구의 개념을 어떻게 조합하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하나의 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보면은 그런 비슷한 개념으로
이건 슬라이딩과 회전 운동이지만 이거는 양쪽 회전 운동이에요. 얘가 그 이거 이, 여기 보면은 그 단속 운동이라고 그랬죠. 이 단속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이, 영어로 인터미턴트. 이건 약간 뭐냐면 약간 플럭체이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이 이게 유명한 제네바 기구라고 하는 거죠. 한쪽이 속도가 각속도가 일정하게 돌아도 다른 쪽 각속도는 일정하지 않다 하는 거는 우리가 동력학 시간에 이 예제를 하도 많이 풀어서 잘 알 수 있죠. 얘가 컨스턴트 앵귤러 벨라시티를 갖더라도 얘는 컨스턴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터는 대부분 모터를 돌리면은 모터가 일정한 각속도로 돌죠. 근데 그럴 때 내가 원하는 거는 일정하지 않은 뭐 각가속도를 꼭 발생시켰으면 좋겠다. 일부러 좀 각가속도가 있어야 흔들릴 거 아니야. 안에서 막 섞이고 그런 운동을 만들려면은 너무 곱게 돌아가면은 섞이지가 않겠죠. 뭐 가속도가 있어야 각가속도가 있어야 가속됐다가 감속됐다 이래야 막 섞이고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운동을 만들어야 될 때가 많이 있죠. 이게 원래는 제네바 미케니즘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쪽을 이렇게 시계 태엽 감는 데 쓰려고 스위스에서 제네바 지방에서 시계 태엽 감는 데 쓰이려고 만들어진 기구인데 그 개념이 이제 다른 용도로 많이 사용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제 뭐 이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으로 빠져나오니까 그러는 동안은 얘가 다시 이쪽으로 오고 그럼 한 바퀴 돌아가지고 또 거기 와서 또 들어가서 또 하고 그래서 얘가 한 바퀴 돌 때마다 얘는 6분의 1바퀴씩 도는데 이런 식으로 하죠. 최소한 여기 보면은 여기는 6분의 1바퀴 그런데 최소한 이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적어도 3개의 홈이 필요하다. 대체로 3개 가지고는 너무 적으니까 4개 이상의 홈을 갖도록 만듭니다. 여기는 지금 6개 홈이 있죠. 6개 홈. 한 바퀴 돌아갈 때마다 6분의 1씩 돌아가는 거예요. 일종의 인덱싱 메커니즘으로도 쓸 수 있는 거고 얘가 한 바퀴 돌 때 6분의 1바퀴씩 이렇게 돌 때 그런데 또 이런 제네바 메커니즘의 요 개념을 이용해 가지고 이것도 안주 기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구들이 그 다음에 또 소개가 되고 있죠. 근데 지금 여기에 요 그 지오메트리로부터 요거 뭐 설계하는 내용들은 아주 간단한 얘기들입니다. 이거 지금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은 여러분 뭐 수식을 보면 이건 뭐 이 관계식으로부터 여기 나오는 수식들은 그냥 쉽게 유도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설명할 그렇게 뭐 시간 들여서 이게 뭐 나오는 이 관계식들은 시간 들여서 설명할 그런 내용들은 아니에요. 이거 설계할 때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설계한다 이런 얘기고 이거는 별 적이 아니고 그 뭐 너무 그 간단한 내용이라서 그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럼 뭐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 이제 발생하는 그 종동 그러니까 이 출력 쪽에 각속도와 각가속도이죠. 그래서 출력 쪽에 입력 쪽에 각속도가 일정하다 하더라도 출력 쪽에는 각가속도를 갖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돌아가면서 계속 변하는 거죠. 각가속도로 이렇게 변하는 그런 식이 된다. 이거는 뭐 이 관계식에서부터 그냥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별로 지오메트리에서 나오니까 그냥 미분하고 해가지고 근데 이거를 사실은 여러분이 동력학을 알면은 이 지오메트리 식으로부터 이걸 미분해서 이걸 지금 이렇게 얻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안 하죠 우리가 이 동력학에서 여러분이 배웠으면은 여기 일점 정리 써가지고 이 각속도나 각가속도 구하는 방법들 여러분이 동력학 시간에 이거 하는 거 배웠어요. 이 그런데 이제 그 일점 정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2 곱하기 100을 갖다가 2를 100개 더하고 있는 게 더 낫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이거를 그냥 미분해가지고 이거 구하고 이것도 미분해서 이거 구하고 이게 구해진 거 보면은 뭐 쉬울 것 같지만 여러분 직접 이걸 갖다 미분하려고 들면은 무지하게 복잡하죠. 분모 미분은 분자 미분하고 뭐 해가지고 이걸 또 한번 미분하려면 또 이것도 미분하고 여기 있는 거 다 미분해야 되니까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런 식으로는 이런 식으로 구하진 않습니다. 그 동력학에서 배웠던 여러분이 일점 정리 이용해 가지고 하면은 요 두 개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거는 동력학 여러분 강의 노트 보면 이게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하지 이런 식으로는 구하지 않는다. 여기는 지금 그냥 그 결과를 갖다가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뿐이에요. 여기 보면은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이 앞에 하나 회전할 때, 회전하게 되면 여기에 결국은 이게 할 때, 이런 기구의 문제점은 어디서 발생하느냐면 얘가 이렇게 물려서 이렇게 들어갈 때, 물려 들어갈 때, 이 롤러가 이 홈으로 들어갈 때, 이 롤러가 홈에 이 양쪽 횡방향으로 주는 힘. 결국 그 힘이 세면은 이 마모가 심하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하면은 얘가 이쪽으로 물려 들어가면서 얘가 이 횡방향으로 힘을 안 주게 만들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은 결국은 횡방에 힘이 안 주려면은 아까 그런 것보다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결국 얘가 움직이면서 만드는 궤적과 얘가 움직이면서 만드는 궤적이 잘 맞아 떨어져서 이 횡방향 힘을 거의 안 줘도 되게 그렇게 설계가 되면 되는데 그렇게 설계하는데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좌절 기구하고 얘를 갖다 이렇게 묶어서 설계하는 이런 방법이 있다 이거죠. 이렇게 하면은 부드럽게 들어가서 이쪽 횡방향 힘을 갖다 줄여줄 수 있다. 이게 돌아가면서 이게 한 바퀴 돌아오면 또 얘가 돌아와서 또 이제 돌아오고 또 한 바퀴 돌아오면 또 돌아와서 한 바퀴 하고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돌고 얘는 이렇게 돌고 그렇게 도는 여러분이 볼 때는 뭐 이게 과연 돌아가긴 돌아갈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구를 설계할 때 또 한 가지 뭐 우리가 14장, 15장에서 배웠던 게 결국 이 기구에 어떤 힘이 걸리느냐 그거를 배우는 쪽을 했었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는 좌절 기구에 대해서 그 핀 조인트와 슬라이딩 조인트에 대해서 하는 것만 했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것도 물론 슬라이딩 조인트라고 할 수 있지만 훨씬 더 복잡한 시스템이죠. 이런 더 복잡하고 우리가 이번 학기에 합성을 배우기 위해서 캠하고 팔로워에 대해서는 안 배웠는데 캠 팔로워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또 기구입니다. 그래서 캠의 프로파일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캠이 돌아가면서 얘를 팔로워를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게 이 움직이는데 이 움직임이 굉장히 스무스할수록 좋죠. 이게 막 그 가속도가 커진다든지 이러면은 운동이 굉장히 급격해지면은 어딘가 다 무리가 생기는 거고 그러면 또 마모가 증가한다든지 아니면 힘이 스트레스가 많이 걸려가지고 빨리 망가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캠 팔로워에서도 그 프로파일을 캠에 따라서 팔로워가 움직이는 프로파일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 어떻게 스무스한 그런 저걸 만드느냐가 초점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결국은 어떻게 걸리는 힘들을 갖다가 줄여주느냐 하는 게 운동을 만드는 것과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설계할 때 두 가지 점이다. 하나는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운동을 만들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얘가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구성이 확보되어야 되고 그 측면에서 힘을 계산해야 되고 그 힘이 작게 걸릴수록 좋다 하는 거죠. 작게 걸릴수록 좋다. 그 점을 생각하면 지금 여기서 왜 이런 지금 두 가지 문제가 겹쳐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운동을 만드는 게 기능 쪽이고 힘에 대한 걸 분석하는 거는 내구성 쪽이었는데 이거는 지금 그 이런 운동을 만들어가지고 힘을 줄여주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운동 자체도 결국 힘 만드는 것하고 또 연관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개가 그 많은 문제에서 두 개가 서로 완전히 분리되지만은 않는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설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운동부터 일단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힘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힘을 이길 수 있는 부재를 설계하겠다. 이렇게 일단 운동 부족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운동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운동 잊어버리고 이제 그거는 난 더 이상 안 따지고 그 다음에 그런 운동이 일어났을 때 여기 이제 걸리는 힘이 얼마인지를 계산한 다음에 그 힘을 이길 수 있도록 부재의 두께나 이런 걸 정하겠다. 이러면 아주 그냥 싱글 프로시저로 딱 이렇게 그냥 시리얼하게 이렇게 설계가 이렇게 쭉 나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나가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게 지금 여기처럼 두 개를 합쳐서 그런 운동을 내가 원하는 운동을 만들면서도
어떻게 하면 여기 걸리는 힘을 적게 해서 만들 거냐 하는 걸 하려면 이게 두 개를 동시에 고려해야 돼. 이게 이제 그런 종류죠, 이게. 내가 운동을 만들면서도 여기 걸리는 힘을 만들려고 이 패스를 갖다가 내가 원하는 패스로 이렇게 또 디자인을 해야 되니까. 두 개의 문제가 사실은 커플에서 풀 수 있는 훨씬 좋은 데이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시리얼한 프로시저로 설계를 하는 것과 앞에서 했던 것과 그걸 갖다 또 같이 연결해가지고 동시에 고려를 하는 문제는 당연히 동시에 고려하는 문제가 훨씬 더 어려워지는 문제가 된다. 그런 문제들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더 이와 관련된 그 연구를 하다 보면은 또 더 고급 엑스퍼트가 되려면은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걸 하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 하는 거를 좀 생각하면서 볼 수가 있죠. 여기 보면은 이건 역 제네바 기구라고 해서 뭐 역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이렇게 돌고 있을 때 이렇게 돌고 있을 때 얘는 이렇게 돌고 있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이렇게 빠져나가가지고 그 다음에 빠져나가서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쪽에 끼워서 이렇게 얘가 이렇게 돈다. 그거를 이걸 보면서 머릿속으로 그렇게 돌 것 같은데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야 이게 뭐 여기 갔는데 이거 뭐 여기가 여기 있는데 이게 어떻게 들어가지 하면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뭐 여러분들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게 돕니다. 돌아요. 그 뭐 도니까 여기다 내놨겠죠. 안 도는 거면 이게 뭐 사기 치려고 여기다 내놓은 것도 아닐 테고. 그러니까 뭐 그건 뭐 직관이 뛰어난 사람들은 보면서 아 그거 그렇게 움직이겠는데 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아닌 사람은 뭐 이거를 모르겠다 그러면 역 제네바 기구라는 것 갖다가 인버스 제네바 미케니즘이라는 것 갖다가 인터넷에서 쳐가지고 이런 걸 찾아가지고 걔가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한번 찾아보든지 하면 제가 진짜 그렇게 도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도는 겁니다. 근데 이거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4분의 1씩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돌 때 4분의 1씩 돌아가가지고 또 와서 또 물리고 또 물리고 이런 이거는 방향을 갖다가 동일 방향으로 돌려주는 그런 저거죠. 근데 아까 제네바 기구 같은 건 얘가 이렇게 돌면 얘는 이렇게 돌잖아. 하나가 시계 방향으로 돌면 하나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는데 이건 같은 방향으로 돈다는 거죠. 그래서 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 그거 말고도 얘네들이 이 기구 중에 옛날에 이 제네바 기구로 얘가 한 바퀴 돌고 나서 이렇게 혼파져 있었던 거 있죠. 혼파져 있었던 거. 한 바퀴 돌고 나서 여기 이렇게 걸려 있는 거 있었잖아요. 여기 이렇게 걸려서 한 바퀴 돌고 나서 이렇게 걸려 있으면 한 바퀴 돌고 나서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은 얘가 멈춰 있다가 다시 그 다음 홈에 걸려가지고 또 이렇게 돌려놓고 나서 또 여기까지 이렇게 도는 동안은 멈춰 있다 하는 거 있었죠. 그건 이제 안주기구죠. 그러니까 테이블을 돌려야 되는데 테이블을 위해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안에서 그 역제가 그런 기구가 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바퀴 빙 돌아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빠져나오고 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은 멈춰 있어요. 그럼 그 멈춰 있는 동안에 뭔가 이제 작업을 쫙 하는 거죠.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돌아가지고 여기 또 이렇게 돌아가고 하는 거죠. 그런 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죠. 작업을 할 때. 그래서 굉장히 비인간적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대량 생산 시스템들이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딱 정해진 인터벌 만에 내가 딱 작업을 끝내지 않으면 그 다음 가버리니까 그걸 계속 정신 차려서 계속 해야 되니까 굉장히 그 대량 생산 시스템 시대에 아주 비인간적인 시스템을 만들 때 많이 쓰였던 그런 저겁니다. 안주기구들이 대부분 그런 저건데 꼭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작업을 할 때 내가 멈춰 있는 동안에 뭔가 그 멈춰 있는 데다가 뭘 작업을 이렇게 딱 해야 되겠죠. 뭐 병마개를 딱 막는 작업을 해야겠다. 병이 이렇게 딱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와가지고 딱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돌아가고 그 다음에 또 와가지고 멈춰 있어야 딱 하죠.
움직이는 동안에 쫓아가면서 막 이렇게 막을 수 없어요. 그냥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안주기구들이 이제 사용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서 그 마지막으로 다뤄져 있는 거고, 이게 지금 여기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건 앞에서 그 합성 얘기 나오면서 이거하고 지금 이 연결들이 다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합성 설계를 할 때 그 앞에서 배웠던 14장, 15장에서 배웠던 힘의 문제와 그 전에 배웠던 운동의 문제와 이런 것들이 합성 문제와가 이게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설계의 문제로 넘어가면은 연결되어 있는 문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조금 이게 언급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언급을 하고, 오늘은 뭐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뭐 쭉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1장에서 나왔던 얘기는 결국은 기구라는 것은 움직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종류의 운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구들이 있느냐 하는 거를 알기 위해서 뭐 1장에서 여러분들한테 뭐 여러 개 그 인터넷 홈페이지 하면서 이게 보여주기도 했죠. 여러 가지 종류의 수없이 많은 기구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구들을 많이 봐놓으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라도 이런 기구 쪽의 설계에 아주 그 전문가가 된다고 하면은 그런 인터넷 동영상을 갖다 많이 모아놓으면 좋다 이거죠. 많이 모아놓으면은 나중에 필요할 때 이런 종류의 운동이 필요한데 그러면 그거를 쭉 보면은 쭉 하나씩 보다 보면은 이거 가지고 시작하면 되겠다. 레퍼런스 기구가 딱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기구를. 그래서 그거부터 시작하는 게 설계가 저거지 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출발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 생으로.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운동을 만들어야겠다 했을 때,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몰라요. 그 기계공학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그런 걸 한 번씩 봤으니까 아는데, 기계공학 공학을 하는 사람인데도 예전에 한번 그 재료공학을 한 분이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뭘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만나서 뭐 기계 적인 걸 뭐 물어본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이런 기구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개념이 없으니까 그런 그 간단한 운동을 만들어 놓는데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뭐 이 모션을 컨트롤을 해가지고 이걸 컨트롤러를 달아서, 그러니까 그게 돈이 무지무지 비싸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비용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개념들이 없어요, 일반 사람들은. 근데 이걸 그래도 이렇게 많이 봐놓은 사람들은 그런 운동이 어떤 기구들로 대충 다 가능하구나 하는 걸 갖다 알고 있으면은 필요할 때 얼마든지 찾아서 쓸 수 있는 거죠. 그걸 다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게 대략 어디 존재하고 어디 가서 찾으면 있다 하는 것만 알면 된다. 요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인터넷이 하도 발전돼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 그런 거 딱 치면은 다 튀어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기본적인 개념이 있고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그 튀어나온 거 가지고 출발해서 뭔가 더 갈 수 있는데, 이번 학기 동안에 여러분이 배웠던 여러 가지 지식들을 이용해서 그거를 여러분이 모디파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런 지식이 없으면 그걸 모디파이를 못해요. 그냥 그거 그대로는 못 쓰거든요. 그런 종류의 운동하구나. 그런데 이걸 내가 원하는 종류의 정확하게 그런 운동 만들어내고 내구성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걸 어떻게 내가 변형해야 되지? 했을 때는 지식이 없으면 못한다.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운동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이제 2장, 3장, 4장 배우면서 위치 했을 때는 각도도 돌아가는 각도. 주로 여러분이 배운 거는 전부 다 평면기구였죠. 왜 평면기구냐면 공간기구는 설계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그랬죠. 굉장히 어려워요. 아주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공간기구가 사용됩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공간기구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자동차 이 라이드 핸들링 하는 거예요. 이 자동차가 그냥 보기에는 여러분이 보기에는 그냥 뭐 이렇게 돌리면 그냥 바퀴가 돌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얘가 전체가 자동차가 잘 만들어진 자동차는 이렇게 핸들링 함에 따라서 얘가 전체가 이런 식으로 이 저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게 커브 돌나 이럴 때 이게 아주 스무스하게 돌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차는 여러분들이 외국에 아주 좋은 차들 타보면은 고속으로 달리면서 이렇게 커브나 이런 데 돌 때 전혀 위험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아주 스무스하게 돌아요. 그게
이 전체 차가 기구적으로 그렇게 움직이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거기에도 전부 다 링키지 시스템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주 그건 공간기구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죠. 아주 제일 하이클래스 저건데 그런 디자인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기구학적인 그런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우리가 보통 평범하게 하는 것들은 전부 평면기구로 보통 하죠. 왜냐하면 공간으로 가면 너무 복잡해지고 복잡해지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동차는 워낙 시장이 엄청나게 크고 그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고 부가가치가 크니까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적인데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돈 많이 들어가는 디자인을 해가지고는 안 돼요. 자동차 자체도 여러분이 내가 그 보통 많이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이 엔지니어로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자동차가 뭐 몇천만 원짜리니까 뭐 엔지니어로서 자기가 맡은 부품을 갖다가 보니까 부품 값이 뭐 이거 이거 저 부품 값이 저 자동차가 말이죠. 한 뭐 부품 개수가 요새는 막 부품 개수도 막 줄어들고 있는데 그래도 한 만 개에서 2만 개 사이예요. 만 개에서 2만 개 사이인데 그러면 여러분이 3천만 원짜리 자동차다 그러면 3천 원이에요. 하나가. 부품 하나가. 그런데 그 3천 원짜리를 다루면서 막 여러분이 쉽게 여기다가 뭐 한 뭐 300원 주면은 좋은 성능이 나오고 그렇게 하면은 쫓겨납니다. 금세 쫓겨나요. 300원을 붙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300원을 더 깎아낼까? 3천 원짜리를 갖다 어떻게 2,700원짜리를 만들까? 이걸 가지고 그게 왜냐면 그게 경쟁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부품 수도 줄여가지고 매니팩처링 할 때 돈을 덜 들게 만들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러 개를 합쳐서 만들었던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이 기구도 마찬가지예요. 기구들 링크가 많아지면 이게 조립하는데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부품이 많아지면. 어떻게 하면은 수를 줄일까. 이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돈을 조금이라도 줄일까.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그 개념을 안 가지고 그냥 보통 엔지니어들이 처음에 나왔을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 좋은 성능만 생각해요. 좋은 성능. 이걸 이렇게 만들면 굉장히 이게 아주 성능이 좋아지는데 근데 성능이 좋아지는 거는 뭐를 베이스에 깔고 좋아져야 되냐면은 내구성이라든지, 그러니까 내구성은 안전도하고 관련이 있을 때요. 안전도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경제성하고. 이거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성능이 좋아지는 건 아주 뭐 좋죠. 그런데 그, 아무리 경제성으로 이게 뭐, 성능이 좋아져도 경제성이나 안전성을 조금이라도 치게 되면 그거는 0점짜리 디자인 되버리는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흔히 어렸을 때부터 뭔가 그 아주 팬시한 거를 만드는 거에 우리가 많이 꽂혀 있어가지고 뭘 디자인하라고 그러면 항상 성능을 주로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게 얼마나 안전한지는 잘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안전한 거를 조금 그 덜 생각하는 분야가 있어요. 분야가 어디냐? 국방 쪽에 덜 생각해요. 상대적으로. 이 전투기. 전투기 같은 경우는 막 새로운 소재들, 새로운 뭐, 그 개념들 이런 게 막 쓰입니다. 왜? 전투기는 안전하면 뭐 합니까? 상대방한테 맞아서 떨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일단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안전한 것보다 성능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안전은 무시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조금 저거 하더라도 그래서 계속 이제 정비는 계속해서 문제점들을 계속 개선을 하죠. 그렇지만 싸워서 이기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성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분야가 있어요.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런 테크놀로지들을 쓰는 분야. 그런 분야들에 예를 들어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구사회주의 국가들이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어요. 왜? 옛날에 군사 기술을 막 발전시켰기 때문에 그런 아주 하이 테크놀로지들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데 그렇게 그 좋은 테크놀로지 가지고 왜 그러면 세계 시장에서 그렇게 헤매고 있느냐?
그럼 바로 민간 기술과 군 기술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민간 기술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민항기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그 100만분의 1이라도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전투기야 뭐 100번 뭐 하다가 한번 떨어지면 아이 뭐 싸우다가 100번 하다가 뭐 너무 심한 모션을 하다가 100번 하다가 한번 해가 떨어지면은 뭐 그럴 수도 있다. 조종사는 탈출하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민항기는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죠. 완전히 기술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그런 성능과 내구성과 경계성 이 세 가지를 같이 항상 생각해야 된다. 이 설계를 할 때는 기구 관련된 설계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총정리를 하면은 사실은 2, 3, 1장에서 기구들의 어떤 기구들이 있었는지 일단 여러 가지 종류를 갖다 소개만 했죠.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즉 사절 기구 하나예요. 슬라이더 크랭크도 사절 기구도 이것도 사절 기구죠. 슬라이더 크랭크는 이 슬라이딩 조인트가 포함된 사절 기구고 그냥 핀 조인트만 있는 사절 기구. 그 두 개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위치 해석도 하고 속도 해석도 하고 가속도 해석 어떻게 하는지 운동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거를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배운 거고 그 다음에 그런 운동을 만들어냈을 때 힘은 어떤 힘들이 어떻게 걸리는지를 갖다가 여러분이 13, 14장인가요? 거기서 배운 거고 그런데 이제 그거는 기구가 있을 때 걔네들이 어떤 운동이 만들어지는지 어떤 힘이 걸리는지를 분석해내는 거고 해석하는 거고 아예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그런 운동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죠. 그래서 그 얘기를 10장에서 한 겁니다. 실제로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뭐냐 그 10장에서 한 거예요. 근데 두 가지 어프로치가 있는 거죠. 하나는 뭐냐 10장에서 한 것처럼 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운동이 있을 때 그게 함수 생성이 될지 경로 생성이 될지 기구학적인 그런 어떤 그 운동을 설계하는 어프로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함수를 생성하는 문제, 경로를 생성하는 문제, 몸체 유도 문제. 세 가지 종류로 요약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세 가지 종류의 운동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했을 때 아예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출발을 한다 했을 때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여기 여러분들한테 소개됐던 10장에서 소개됐던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굉장히 수준이 높은 방법이에요. 근데 보통 많이 쓰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보통 많이 쓰는 방법은 이미 있는 기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종류 기구가 이런 운동을 만들어내는구나 하면서 그런 것들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가 내가 이런 운동이 필요하다 그러면 일단 그 기구를 일단 선택을 하고 선택한 다음에 그 기구의 길이나 뭐 이런 거를 변화시켜가지고 내가 원하는 운동을 갖다가 좀 모디파이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새로 만들어낸다기보다는 인놈을 어떻게 개선을 해서 내가 원하는 실제로는 설계가 그런 식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새로 하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식으로 설계가 많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10장을 배웠다고 해가지고 설계는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돼. 설계는 사실상은 아주 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있는 놈을 바꿔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 시간도 적게 걸리고 시간은 돈이에요. 그래서 아까 돈이라는 문제, 경제성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놈 중에서 골라서 할 수 있으면 그게 빨리 할 수 있으면 그게 최고예요. 있는 놈 중에서. 근데 어떤 경우는 그렇게 하다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지금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는 어떤 한계를 못 벗어나는 수가 있어요. 기존에 있는 거 가지고 해가지고는 최선을 다해도 이제 이 이상은 도저히 안 된다. 그랬을 때 그걸 브레이크스루를 할 수 있는 거는 아예 그걸 버리고 아예 그냥 백지에서부터 출발하자 할 때 쓰는 방법이 10장에 있는 방법들이에요. 그런 방법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이 10장에 있는 것도 여러분이
타입 신세시스는 안 하고 주로 디멘셔널 신세시스 하는 방법만 배웠어요. 그러니까 합성 중에서도 디멘셔널 신세시스는 그 링크의 길이나 이런 걸, 뭐 조인트의 위치나 이런 것만 변화시켜서, 즉 지오메트리를 변화시켜서 어떤 설계를 하는, 운동 설계를 하는 그런 문제만 배웠는데, 사실은 그것뿐만 아니라 타입 신세시스, 조인트도 내가 어떤 조합으로 하면은 내가 원하는 운동이 더잘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거를 동시에 고려하는 방법들이 또 이렇게 또더 고등한 방법 문제를 합니다. 그런 데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내가 전혀 뭐그이 현재로는 전혀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벽을 갖다가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죠.